네, 슈퍼 리서치 오메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80점 기준으로 하고요. 지금 49,000원에서 만원이 더 붙으니까. 지금 아마존에서요. 가격이 상당히 비싸네요. 네, 어쨌든 지금 48,600원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그것보다 더싼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54,000원에서. 택배 주문 시 여기 또 붙으니까 이게 훨씬 더 비싸게 지거든요. 그래서 쿠팡에도 한번 알아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쿠팡이 또더 저렴할 수도 있기 때문에. 그리고 보통 아마존 같은 경우는 하여튼 비용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. 한 5만 원 정도? 이게 한 5만 원 정도 치니까 이거는 좀싼 편에 속하기는 한것 같네요. 180젤에 36,000, 37,000원이고, 이게 붙으면은 52,000원. 52,000원 정도 나오니까 네이버가 52,000원이니까 이게 좀 나쁘지 않고요. 아니면은 환율이 좀더 비쌌을 때는 아마존이 더쌀 수도 있는데,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. 네이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이거는 워낙 좀 제품이, 이거 왜 이렇게 싸죠? 아, 이게 프렉시드군요. 이거 프렉시드는 이게 피쉬가 아니기 때문에, 2개 미만에 15,000원. 이거 6만원 또 넘어가니까 비싸네요. 이거는 어쨌든, 네이버가 제일 싼것 같습니다.